서비스 이름도 좋네. 눈길. 근데 이 좋은 게 왜 그동안 안 나왔을까요? 비슷한 건 나왔어요. 미국에. 알죠. 미국에 구글이랑 MS가 하고 있... 근데 그걸 일개 스타트업이 하시겠다? 네, 하시겠습니다. 왜요? 안 될 것 같나요? 팩트를 말해줘요? 아니면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말해줘요?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요. 그런 미래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. 영실이 API 비용이 15초당 4원이고요. 그럼 1인당 하루에 5분 정도 사용한다 치고 DAU를 1000으로 잡으면 1년에 API 비용이 2920만원. 딱 3000 살짝 안 되는 돈이죠.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죠? 그야 서비스에 광고를... 광고를 넣을 생각은 아니죠. 이 시각장애인용 서비스에. 투자를 유치하면 되죠. 많이 쓸수록 마이너스인 솔루션에 누가 투자를 할까요? 어딘가 있겠죠. 저희 솔루션을 듣고 마음을 움직일 투자자가 세상에 하나도 없을까? 없어요. 투자자를 움직이는 건 딱 하나. 돈입니다. 아니요. 돈 말고도 다른 이유로도 설득할 수... 팀장님이 움직이... 안 먹힙니다. 그래도 해볼게요. 뭐야? 이게 뭡니까? 제 설득이 먹히면 거기 불이 들어와요. 저한테는 아주 오래된 기억이 있어요. 시작부터 틀렸어요. 투자자한텐 감성이 아니라 팩트와 데이터로 다가가야 합니다. 그때 도산이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줬죠. 그 편지 덕에 깨달은 게 있어요. 늘 곁에 있을 줄 알았어. 늘 곁에 있고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. 함께 있는 시간이 당연해서 귀한 줄 몰랐어.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는데.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. 전요, 아주 대단한 걸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우리한텐 당연한 일상이 당연하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 기술이 도움됐으면 좋겠어요. 조금이라도, 진짜 아주 조금이라도 분명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. 어! 거 봐요! 설득 됐죠? 설득? 어, 이거 뭐야? 어, 이거 뭐야? 막 심장이 뛰고 설레고 그러죠? 이거 아니지! 아, 이거 개발 실패네. 이거 기기 오류예요. 에러예요. 입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심장은 솔직하죠. 네? 이봐요. 잠깐만, 서달미 씨. 팀장님,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의외로 고생을 사서 즐기는 타입인가 봐요.